제가 수술을 하게 된 부위는 코 재수술 지방이식입니다. 지방이식도 같이 하게 되면 콧대를 높이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지방이식도 하기로 했습니다. 저는 이제 수술을 하러 떠나볼게요. 고고! 방금 원장님과 상담을 다 마치고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. 제가 아까 많이 긴장했는데 긴장도 많이 풀어주시고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이고요. 예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엄마들은 다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. 집에 가서 카메라를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붓기랑 잔붓기도 다 빠진 상태인 것 같고 상태를 보여드리면 지방이식 넣은 이마라든지 요 앞볼 부분도 지금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서 자연스러워진 상태이고 전보다는 많이 변화된 제 모습으로 인해서 하늘 사진을 더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고 스스로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수술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요즘 하루하루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